할렐루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 사랑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참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순종하며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신 후에 민성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장사한 지 3일이요 살아나실 주님을 뵙게 되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고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쉽게 말하는 저희가 아니고 고민하여 죽기까지 드셨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깨어 함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갚아주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희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음받으며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저희들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시며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연약함 친히 아시고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노쇠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하여도 시들어지며 걱정한다고 하여도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해답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며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어 내 영혼이 편안하다는 노래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장사된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우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죽음은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의심하는 저희들이 아니고 주님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새색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였던 나 걱정 근심에서 헤어 못하진 나 이제는 변화되어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사모하오니 꿀송이보다 더 달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에 제 6시 또 제 9시 이렇게 시간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이 성경의 원리를 파악을 하면 우리 말씀 받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를 밤 12시, 그러니까 0시로 시작을 해서 24시간 동안을 원데이, 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24시간은 똑같은데요,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저녁 6시 정도부터 하루를 시작을 해서 24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토요일 저녁에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유롭게 다니고 쇼핑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정하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순서로 정한 것입니다. 재밌죠? 그래서요, 저녁이 되고, 즉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12시간을 밤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 해 뜨는 아침 6시부터 12시간을 낮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게 되고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밤과 낮으로, 밤 12시간, 낮 12시간, 이렇게 하루가 구성이 된다. 이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요, 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이 밤의 12시간은요, 3시간 단위로 묶어서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를 1경, 그리고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 그리고 0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생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딱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하는데, 그때가 몇 경이었습니까? 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3시부터 6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한 것이죠.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그 새벽 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밤은 3시간씩 묶어서 경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낮은 다릅니다. 낮은요, 1시간 단위로 자세하게 나뉘게 되는데요, 해가 뜨는 아침, 그러니까 오전 6시를 0시로 보고요, 그러니까 오전 7시는 제1시가 되겠죠. 그리고 오전 9시는 제3시, 그리고 낮 12시는 제6시, 그리고 오후 3시는 제9시, 이렇게 12시간을 제몇 시, 몇 시, 몇 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시에 못 박히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지금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때가 제6시쯤 되어, 이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정오, 낮 12시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위인이나 훌륭하신 분이 운명하는 그 순간 별이 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영화 같은 데서는 위대한 사람이 딱 죽는 순간 바람이 훅 불거나 어둠이 시작되거나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때부터 하늘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을 그 마지막 3시간, 그 3시간 동안 어두워진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딱 운명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실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두께가 이렇습니다. 두께가, 그것이 한쪽 구석이 아니라 한 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요 10장 20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상황에서 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백부장의 모습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장교,
특별히 이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로마 장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47절 안에 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그 모든 된 일을 보았을 때, 아, 여기 뭔가가 있구나,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비단 백부장뿐만이 아닙니다. 48절을 보시면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러분,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두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비웃고 비방하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까? 48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역시 그 된 일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의 힘을 압도하는 영적인 느낌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분은 의인이었구나,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었구나, 의로우시고 또 조롱하는 이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구나, 여기까지 끝나면 그냥 가슴 치며 돌아간 무리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휘장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50절을 보실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요셉은 공회의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고 의장이 누구냐면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결의하고 주도하였던 그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고,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공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의원들과는 달랐습니다. 51절 보실까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는 높은 정치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52, 53절을 보실까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이 행동은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이적 행위입니다. 아, 지금까지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데 공회의원이 그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그 시신을 내리고 장례를 치러준다? 이것은 의원직 박탈되고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는
어쩌면 돌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참 좋은 분이었어, 가슴 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열매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러했지요. 어떠한 불이익과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라는 그 엄청난 장소가 된 것이고, 그는 초대교회 성도의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다가 결국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어떤 마음으로 안아주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은 나의 육신의 몸을 그렇게 장사 주었고 또 무덤까지 그렇게 내어준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 두 다리가 이 땅에 딱 이렇게 붙어 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담대함과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열매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리마대 요셉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지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의 친복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겸손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은 섬김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분립된 교회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침묵 모입니다. 어떤 사람의 세력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네 교회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뜬 교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투를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낮아지며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마다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참된 공동체를 붙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며 사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이 흥황하며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금식으로 또한 주신 사역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